JTBC는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최저임금법도 모르고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고 세금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모두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약세 지역에 공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갑에 출마한 양정무 후보는 원내 정당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모두 9건입니다. 양 후보는 회사 경영난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늦게 주었다는 이유로 다 전과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오히려 노동법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노동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에 가면 일방적 노동자 편입니다. 사용자 편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양 후보는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관련 사실과 다른 말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사용 최저임금이 처음 막 나왔을 때입니다. 2019년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 해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은 2000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고 있는데 엉뚱하게 지난 정부 책임론을 주장한 겁니다. 전남 고흥 보성 김형주 후보는 지난해 3월 자기 소유 물건 방화로 벌금 100만 원 등의 처벌 기록이 있습니다. 김 후보는 쓰레기를 태우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북 구미갑 김철호 후보는 2022년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계약직 직원에게 업무 대신 정규직 시험 공부를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근무 시간 중에 공부를 시켰다.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누군가한테는 사실 굉장한 박탈감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무 시간 중이니까 근무 시키는 네. 것만 맞죠. 김 후보는 정식 후보 등록 시점까지 세금 약 500만 원을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아들에게 집을 넘길 때 발생한 세금을 안 낸 겁니다. 아드님한테 집을 주는데 거기서 세금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납부해야지. 네. 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몰랐다니까요. 우리 집 사람이 그 관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김 후보는 후보 등록 이후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경북 경주 한영태 후보는 1998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한 후보는 살던 집 싱크대를 가구라 생각해 가져왔다가 처벌받았다며 어려서 무지했고 억울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당들이 일부 약세 지역에 전과 후보자를 공천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정치의 혐오감, 또 불신감까지도 조장할 수가 있어요. 사회 모범 인사들이 등장해서 사회를 이끌어나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정반대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어려운 지역에 좋은 후보가 출마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